quartier, je suis le bien-aimé. Wow.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1년에 몇 번이나 올라오겠어요. 집들이니까. 그래도 1년에 뭐 두어 번이라도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야외 바베큐 와. 아까 재놓은 거 로즈마리. 네네. 멋진 식당 같아요.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 호박, 감자찌개. 아우 맛있겠다. 감자찌개. 일단 비주얼 합격. 고기랑 진짜 먹으면 잘 어울려. 네. 어 냄새 장난 아닌데? 이 찌개에 밥 두 그릇 먹을 수 있어. 진짜 맛있겠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떨까? 맛있어. 맛있어요. 우와. 오징어가 되게 탱탱해.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 네, 진짜로. 아, 갑오징어 뭐. 먹었는데 완전 안에서 살아 움직여, 오징어. 아, 너무 맛있겠다. 진하게 맛있어. 아니,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신 맛이랑 똑같아가지고 집밥 먹는 기분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있기만 하면 다 자기 어머니를.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네. 이게 고기하고 잘 어우러졌어요. 그리고 날씨하고도 잘 어울렸던. 네. 이게 뭐지? 리코타 치즈? 이게 보라타 치즈라고. 아, 보라타? 네. 보라타. 아, 죄송합니다. 방울토마치 생겼는데 노란색이. 방울토마치? 어, 토마치야, 토마치. 아, 맞아? 어? 방울토마치는 뭐. 잘 먹는다. 진짜 맛있는다. 맛있어, 맛있어. 이건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어우, 옆에 고기 싸놓은데 맛있어. 남편은 고기 사와가지고 먹지도 못하잖아. 네. 계속 굽기만 하잖아, 지금. 어, 고기 나왔다! 잘 보시네. 먹은, 내놓을 때도 먹음직스럽게 내놓으시네. 그냥 대충 이렇게 앉으시네요. 고추냉이에 또. 어, 고추냉이. 아, 이 사람 또 먹을 줄 아네. 아, 이분들을 위해서 아까 그럼 20인분을 사고 싶어요? 네, 네, 20. 와, 손이 크시네. 또 막 고기 많고. 아니, 손님 오면 뭐. 빵! 하나 먹어봐. 응? 아이고. 오! 신혼이다, 신혼. 지금 신혼이니까. 달달하러. 너무 좋다. 언니, 여자로서 아, 이 남자랑 진짜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뭐. 내줬던 적이 언제? 아...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뭐 내줬던 적이 언제? 아... 그냥 이걸 뭐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연애를 할 때 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연락을 좀 안 했어 한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한 3개월 정도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3개월 헤어진 거지. 내가 먼저 전화했지. 어, 먼저? 먼저? 오.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결혼하자. 결혼하자. 강남 씨가 먼저요? 아, 정말 좋아해요. 네, 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네, 결혼하자.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딱 결심을 하고 나서는 이제 딱 확신이 딱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다.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눈 잘 들려. 와. 네, 결심 쓰면 해야 돼. 남녀가 네. 필요 뭐가 있어, 누가 하는 거. 그리고 결심하고 3, 4개월 만에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프로포즈 하셨다.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러네요, 진짜. 멋있네. 형수님이 결혼하자고. 아, 내가 하자고 했어요. 와, 진짜? 대박. 형수님이 결혼하자 이렇게 먼저 얘기하면 진짜 몰랐어요. 나 형 결혼한다 그랬을 때 아, 누구랑 하세요? 이렇게 들었을 때 에이, 거짓말. 생각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저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서 제가 상견례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이야. 아, 우리 또 진성 형님의 또 러브 스토리를 안 들어볼 수 없어요. 참 이상하게 만났어요. 우리 용 여사가 테이블 사실 제 걸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듣고 다녔던 거예요. 팬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한 3, 4년 듣고 다니다가 그 용 여사 친구분이 식당을 하셨어요.
그 친구분이 우리 이제 지금 그 안 사람한테 그런 거, 너 이 사람 누군 줄 알고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다니냐. 네. 이 사람 우리 집에 단골로 오는 사람. 어, 진짜? 해피? 아, 진짜? 네. 진짜? 네. 야, 그래가지고 이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여기 다니는 친구가 테이블 이렇게 듣고 다니는데 어머나. 한번 만나볼 의향이. 어머나. 어이, 재밌.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한 2시간 동안을 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네. 거기서 이제 결정을 서로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는 또 인생을 또 참 거시기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늦은 거. 아, 마음만 잘 맞으면 맞추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저를 자기 그 별장으로 초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별장, 그동안에 별장이 있으셨어요. 예, 제 사실 나름대로 마음의 갈등이 참 심했었습니다. 근데 별장 소리를 딱 듣고 아니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별장 소리를 딱 듣고 네. 제가 마음의 문을 100% 연 것이 아니고 큰 열은 것 같은데. 아, 이분 참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구나. 아... 어,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이분 참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구나. 나머지 마음의 문을 여셨군요. 네. 그렇죠.